태백산맥 21회입니다. 이지숙은 염상진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었다. 소작을 떼었다고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할 것. 우리가 유료를 해방구로 장악하고 있는 한 생활대책은 완전 해결될 것임. 이 점 명백히 주지시킬 것.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소식을 각 집마다 비밀리에 전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지숙은 자신의 뒤에 언제나 감시의 눈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행동해왔다. 이지숙은 처음부터 야학의 선생이 되고자 했던 목적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나가는 것도 지하조직의 구축을 위함이었다. 야학이나 교회는 그 목적을 손쉽게 달성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밭일 뿐 아니라 신분을 위장시켜주는 아름다운 옷이었다. 그러나 그 밭을 일구고만 있을 뿐 아직 씨앗을 뿌리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염상진의 지시를 받게 되자 이지숙의 고심이 시작되었다. 조성을 기습했다가 유러를 기습당해 불우의 인명 손실을 입은 염상진은 그 뒷수습을 위해 며칠 동안 우울하고도 분주하게 보내야 했다. 사상자는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부상자의 치료가 큰 근심거리였던 것이다. 물론 찾아갈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당원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까지 부상자들을 옮긴다는 것이 문제였다. 순천에 한 군데 있던 당원의 병원은 이번에 문을 닫고 말았다. 그 존재가 노출된 때문이었다. 8명의 부상자 중 5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기차를 탈 수 없는 입장에서 환자들을 도보로 광주까지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엉성한 응급처치를 했을 뿐인 환자들을 뉘어놓고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심재모의 통신망의 조직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장의 피해나 손실을 따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문제점이었고 자신의 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투쟁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였다. 일제시대 때부터 갖추어졌던 경찰의 자체 통신망이 미군에 의해 더욱 보완되고 확대되었다. 염상진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과학화된 통신시설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투장비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실감은 앞으로 전개해야 할 모든 지역의 투쟁에 어두운 예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혁명의 성취는 의지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전투가 작전만으로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혁명은 의지투쟁과 무력투쟁의 복합으로 성취되는 것이었다. 지하활동기간이 의지투쟁의 단계였다면 여수 순천의 투쟁을 기점으로 무력투쟁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무력투쟁의 요건은 작전, 병력, 화력이었다. 여수 순천의 투쟁이 열세로 몰린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화력의 열세 때문이었다. 지상 병력의 투입만이 아니라 폭격기와 군함까지 동원된 화력 앞에서 일단 후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 화력은 곧 2차 대전의 주도권을 잡았던 미국의 화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작전을 그렇게 신속하게 짜고 병력을 기민하게 동원한 것도 순전히 미군들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폭격기를 띄워 순천을 무차별 폭격해대고 군함을 동원해 여수를 향해 무차별 함포 사격을 가해댄 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못되었다. 그들은 벌써 10일 인민항쟁 때 비무장인 군중들을 향해 탱크를 몰아댔고 비행기로 위협 폭격을 해댔다.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이 터지자 군함을 동원해 섬을 봉쇄하는 한편 비행기로 폭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자기네의 구미에 맞는 괴뢰 정권을 세우자마자 일어난 여수 순천의 항쟁에 그런 입체작전을 감행하고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건 자기네의 괴뢰 정권을 향한 첫 번째 도전인 동시에 완전 무장을 갖춘 현역 군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첫 번째 도전을 최단 시간 내에 완전 무결하게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함과 아울러 제도전이 소용없음을 시범적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화력의 무자비함은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지만 항쟁 세력을 완전 무결하게 제거하려던 계획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이 신속한 만큼 항쟁 세력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제2의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인민들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군정은 경찰을 앞세운 계속적인 포갑으로 공출제를 밀고 나가면서 통일조국을 바라는 절대 다수 인민들의 뜻을 짓밟고 단독 괴뢰 정권을 세웠다. 그들은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어 인민의 생존권을 손아귀에 놓고 배급제를 믿기로 해서 인민의 정치권을 휘롱해 대면서 자기네들의 정치 목적을 무난하게 달성시켜 나가는 교활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썼다. 그건 표본적인 제국주의적 지배 방식이었고 인민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올가미가 걸린 노예들이 되어 있었다. 선거가 임박해서 전에 없이 많은 배급표가 나돌았던 것은 그게 쌀이 아니라 독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굶주림에 지친 인민들은 그게 독약인지 무엇인지 구별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그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 전체의 총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그들은 제국주의 폭력과 간악을 앞세워 우리 민족의 삶을 파괴하고 자주를 강탈했다. 그들과의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고 아무리 앞길이 험난하더라도 기필코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염상진은 그런 각오 속에서 부대를 정비하는 한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러다가 입수하게 된 것이 소장 몰수에 대한 소식이었다. 그는 담담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건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보복 조처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야산대가 해방구를 확보해가며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향해 무력투쟁을 벌임과 아울러 인민의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있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활동 목표였다. 인민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 중에 하나가 활빈이었고 그것은 조정을 공격했을 때 여섯 번째 목적이었다. 동지들의 가족이 소작을 몰수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워둔 활빈의 필요성이 좀 더 구체성을 갖게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을 지켜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첨가된 셈이었다. 염상진은 소작 몰수에 대처하는 방안을 즉각 만들 필요를 느꼈다. 그것은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가족들의 생활 대책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심리전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지숙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지숙은 그 지시문을 각 집마다 비밀리에 전하는 것으로 해독하고 있었다. 사실 지시문에는 그 내용을 유포시키라는 말이 없었다. 이지숙이 며칠 고심하고 있는데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 왜 사업 진척이 없는지 그 사실을 널리 유포시키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임. 그 지시를 받고 이지숙은 어깨가 처져 내리도록 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꾸만 쓴웃음이 지어졌다. 그동안 혼자 애달아했던 고심이 허망하도록 어이없었던 것이고
지시문을 모호하게 작성해서 자신을 그토록 애먹인 염상진이나 안창민이 야속했던 것이다. 지난번 지시문의 끝문장인 이 점 명백히 주제시킬 것이 이 점 널리 유포시킬 것이어야 했고 그랬더라면 시간의 소모도 신경의 소모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지숙은 지시문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했고 두 사람의 실수 아닌 실수를 인간적인 일면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그 사실은 이틀이 못가 읍내 안통을 휘도는 소문이 되었고 사흘이 못가 조선과 보선까지 퍼져나갔다. 정현동 사장은 늦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창호 지문에는 햇발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켰다. 아무리 기지개를 켜보아도 몸은 개운해지지 않았고 기분도 맑아지지 않았다.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었다. 미결감에 갇혀 겪어야 했던 심신의 고초가 아직 덜 풀린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몸은 이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왜 그렇게 끄무레하고 깨끄름한지 모를 일이었다. 무죄가 아니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그러는 것일까? 정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법을 다룬다는 놈들은 집행유예도 벌은 벌이라고 아주 근엄한 얼굴로 말하며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것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그것은 다 허가증 가진 도둑놈들이 저지르는 속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낯짝 두꺼운 행태였다. 정 사장의 심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동안 감방살이의 고생도 그랬지만 그것이야 공산당 하는 아들에게 돈을 몰래 준 죄다금으로 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풀려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없애버린 돈은 생각할수록 아깝고 억울했다. 그에 잇따라 보증서에 도장 하나 누르는 것을 외면해버린 유지라는 작자들에 대한 유감이 꿋꿋하게 목을 치받고 올라왔다. 그리고 아들이 공산당에서 깨끗하게 발을 빼지 않는 한 이 일은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죄목보다 더 무서운 사상 문제로 재판까지 받고 나왔으니 경찰들은 더 버르장머리 없이 나대게 될 것이다. 잠기운이 완전히 가시고 몸이 잠자리를 벗어나도 좋을 만큼 탄력감이 생기자 정 사장의 귀에는 바깥 소리가 담기게 되었다. 봐라, 봐라, 누구 없냐? 일어나셨구만이라 몸은 잠 어떠시오? 나간댁이 방문을 옆으로 밀치고 들어오며 그 몸짓만큼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다. 저것들 싹 다 쳐내풀소. 귀가 시끌시끌해서 못 살겠네. 엄마, 듣기 싫어도 조금 참으시오. 나가 나가서 못 두들게 할 것인께요. 어허, 쫓으라면 싹 쫓아불어. 사람 소리 듣기도 싫고 저것들이 떠들질 말란다고 안 떠들 것들이 아닌께. 금매, 요맘때면 내둥 저러는 것 암스로 꾸척시럽게 왜 그랬었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뿌리는 것 얻어가는 것인디. 그러하고 우리 처지가 처진디 못 사는 사람들 그리 박대여서 인심 잃으면 좋을 것이 뭐 있겠소? 그란에도 우리 집 손꾸락 하칠 험수로 나쁜 소리만 헐라고 하는 시상인디. 정 사장은 아내의 말에 더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술도가 앞에는 술 찍기를 얻으러 온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마음 편안히 잡숫고 지내간 일 다 잊어버리시오. 언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아내가 약사발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저 손상의 그 사람도 만나보셔야겠제라. 어허, 남정네 허는 일에 배너라 감나라 했사치 말고 자네 헐 집구석 일이나 챙기소. 알겠구만이라. 마음이 껄쩍 찌끈해서 그냥 협은 소린께요. 밥상이나 드리소. 정 사장은 끓어오르는 성질을 토해내듯 가래를 돋궈 올렸다. 그의 마음이 칙칙하게 흐려져 있는 데에는 서운상도 한몫을 하고 있었다. 처음 계약대로였다면 서운상은 이미 중도금을 치렀어야 했다. 그런데 그 중도금 날짜가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에 지나갔고
서운상은 그것을 빙자했음인지 집안에도 이런 방구 없이 중도금 날짜를 넘기고 말았다. 그의 기분을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나가버린 일들이라면 서운상과의 일은 앞으로 해결을 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손님 오셨구만요. 뉘어! 최익다리 양반이요. 말을 하는 나간댁의 입술이 틀려 돌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최익다리 놈이요 하고 싶었지만 당사자가 대또라래 서 있으므로 마지못해 양반이라고 존대를 붙이는 그녀의 속은 뒤틀릴 대로 뒤틀리고 있었다. 보증서에 도장 하나 눌러달랄 적에는 그리도 야박하게 퇴짜얻은 놈이 무신 낯짝 들고 집안으로 끼어들어오길 그녀는 최익다리 발등에 침을 내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익다리? 정사장, 나 최요. 들어오시오. 기둥이 애롭다냐 어쩐다냐? 어느새 나간댁은 사라져버리고 그대로 조금 열려있는 방문을 옆으로 밀며 최익다리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손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은 채 방 안에서 들어오라고만 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그의 심사는 벌써 꼬였던 것이다. 지기럴? 누워있는 줄 알았던마? 최익달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보증서에 도장 찍기를 회피한 열저금도 있고 해서 용건과는 상관없이 우선 예의 갖춰 인사를 차리려 했던 그의 마음은 싹 변하고 말았다. 그만한 고상에 골병 들어 구들장 짊어질 마치 강단이 없지는 않소. 무슨 일인지 앉기나 합시다. 정사장도 반기는 기색 전혀 없이 말에 가시를 받고 있었다. 입에 발린 인사말 할 것 없고 용건만 말하겄소. 나가 걸음한 용건이 무엇인고 허니? 서울 가신 우리 익승이 성님 앞으로 술도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 땀시오. 정사장은 머리가 쿵 울리는 것을 느꼈다. 꺼림칙하게 마음에 걸려왔던 문제가 말썽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다. 근디 최익다리 니놈이 나서는 이유가 뭐요? 정사장의 마음은 이내 냉정해졌다. 성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디 양력설에 내려오실라다가 일이 분주여 그리 못하셨고 음력설에나 내려오실 참이었는디 또 일이 산땜이라 못 오시게 생겼은께 나보고 금년 양력 초하로부터 술도가 소유권 반을 성님 앞으로 돌리는 일을 맡아오라고 하셨소. 허, 당초에 무신놈에 자다가 봉창 뜯들기는 소리를 그리 요상시럽게 하는고? 최사장 성님이 안직 노망을 나이도 아닌데 놈 술도가를 놓고 그 무신 뜬금없는 소리다요? 아니, 그리 약조가 되었다고 말만 전하면 정사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빈지에 씌었었소? 신바람을 맡았으면 신바람만 할 일이제 목청 돋구지는 마시오. 나는 그런 약조한 일 없은께 내 말 성님한테 빈지로 써 보내든지 서울로 찾아 올라가서 전하든지 그것이 알아서 하시오. 아니 정사장, 우리 성님이 아는 약조를 했다고 할 리가 없는 일인디? 어허 최사장, 최사장은 신바람꾼이지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신바람을 허자고 나섰으면 똑똑하니 허시오. 정사장은 태어나고도 당당했고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최익달로서는 정사장이 거짓말을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속절없이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무엇을 따지고 캐고 할 방법이 없었다. 좋소. 어디 두고 봅시다. 질 미끄러운디 있을란지 모른께 잘 가시오. 정사장은 최익달의 뒷꼭지에다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속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암담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바람에 차츰 생기가 실려왔다.
유럽면의 서편 산들은 제 그림자에 덮여 어슴푸레했고 동편 산들은 석양 햇살을 받아 붉게 상기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집집마다 파르스름한 저녁 연기들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산으로 에워싸인 사발 모양의 유로에 석양빛이 그득했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저녁 연기는 그지없이 한가로웠다. 염상진은 진광산 마루의 초소에서 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석양빛에 감싸인 유로의 특이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멀고 멀게 뻗어나가 있는 그의 눈길은 행여 연기가 오르지 않는 집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었다. 밥대에 연기를 피어올리지 못하는 집은 끓일 것이 없다는 증거였다. 자신이 유로를 해방구로 장악하고 있는 한 그런 집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조처를 했으면서도 그는 신경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겨울철은 게으름 피우며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화투놀이에 빠져 농사 준비를 소홀히 하고 비까지 짊어지고 하는 짓은 바로 인민 해방을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만약 그 짓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로에서 내쫓는 엄벌을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처벌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해방에 대한 진정한 자각 탓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노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비록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벌을 무서워한 결과라 해도 염상진은 그 결과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인간은 어차피 제도 속의 동물이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을 익히게 되고 좋든 싫든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었다. 화투 노름이라는 것은 병든 부르주아 근성과 타락한 자본주의 의식이 뒤섞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악성 습관이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일 뿐인 처지에서 그 못된 병에 감염되어 손쉽게 돈 얻기를 소원하고 그 돈으로 부르주아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악성 습관에 병들어 있는 착각이고 몽상일 뿐이었다. 화투 노름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가 되는 계급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그런 기적 아닌 이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아편 중독자가 끝내는 완전한 파멸의 죽음에 이르고 말듯이 화투라는 악성 습관도 계급 상승이 아닌 그 반대의 완벽한 파탄을 초래하는 질병이었다. 봉건적 계급이든 자본주의적 계급이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계급체제 아래서 계급의 상승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계급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가? 계급은 수평적 구분이 아니고 수직적 체계인 것이다. 하층 계급이 상승을 꾀하면 꾀할수록 상층 계급이 억누르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직 구조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그 해결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혁명은 완전히 새로움의 창출이고 완벽한 새로움의 건설이다. 그 세계의 전개를 위하여 인간의 의식은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제도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탈바꿈.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율의 강압이 불가피하며 악성 습관에 병들어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병이 치유되는 동안 새로운 규율이 요구하는 건설적인 고통을 달게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염상진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숨길이 닿는 것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담배 연기에 적셔지는 의식의 아련함 속에 김태규에 대한 그리움이 서려들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의 종적 없음에 대하여 염상진은 한 번도 불길해하거나 불안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디선가 건재하고 있을 것임을 믿었다. 그러나 한가닥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염려는 작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가슴에 자리잡게 된 것인데
물론 김태규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공화국의 국의 수상은 김일성 동지였고 부수상은 박건영 동지였다. 바로 그 점이 염상진의 염려를 자아냈다. 해방이 되면서 공산당 재건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각 계파의 통합을 거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을 때 그 책임 비서는 박건영 동지였다. 그때 중앙당은 북조선 분국을 정식으로 인준하며 그 책임 비서로 김일성 동지를 임명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공산당 활동 불법화 조처를 취했고 그에 따라 무력 탄압이 가해짐으로써 박건영 동지는 이북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2년여의 세월이 흐른 다음 수립된 공화국에서 김일성 동지가 수상이, 박건영 동지가 부수상이 된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거쳐 이루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미심쩍은 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만약 현실적 제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화국이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수립되었을 경우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 의문은 곧바로 염려로 이어졌다. 두 동지의 위치 바뀜이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물리적 힘이나 상황적 조건에 의해 마지못해 짜여진 것이라면 그 미래가 순조로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대장님, 저 아래 본부서 신호연기가 오르는구만이라? 부하의 보고에 염상진은 왼쪽 다리를 꺾어 구두 뒤축에다 꽁초를 인끓였다.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지서가 아득하게 멀리 보이고 그 앞에서 연기 두 가닥이 곧바로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고 있었다. 그 연기는 다른 집들에서 나는 연기와는 달리 바람을 타서 흩어지지 않았고 색깔도 검푸르게 짙었다. 그건 불길이 잘 보이지 않는 낮에 사용하는 봉화로서 토끼똥을 태운 연기였다. 그 신호는 조성책 오판돌과 보성책 이해룡이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근무 철저히 하도록! 염상진은 초소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르고 몸을 돌렸다. 본부로 들어서는 염상진을 안창민, 오판돌, 이해룡 세 사람이 맞았다. 어찌 준비들은 다 됐소? 다 완료했구먼이라. 오판돌이 대답했고 이해룡은 눈길로 대답을 대신했다. 진작 한 말이지만 오늘 작전은 적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절대로 인명피해를 입지 않으도록 해야 할 것이오.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인명보호가 최우선책이 돼야 하오. 적은 갈수록 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우리 형편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이오. 염상진은 잠시 말을 끊고 담배갑을 꺼냈다. 오늘 밤 11시 정각을 기해 작전 개시, 2시간 동안의 작전 완료, 각 부대가 현재 은폐되어 있는 지점까지 퇴각하는 데 각각 3시간, 내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염상진은 마을을 피해 산자락을 밟아가며 병력을 이동시켰다. 아무런 장애 없이 예정 시간대로 전동리 뒷산에 도착했다. 거기서 하대치에게 30명의 부하를 분리시켜 주었다. 하동무, 전투 개시 총소리가 나고 나서도 담배 두 대쯤 피울 시간 간격을 두었다가 행동하도록 하시오. 알겠구만요. 그러나 고정보초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고 이 점 잘 살펴야 하오. 알겠구만이라. 만약 사태가 위급해지면 작전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후퇴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구만이라. 11시 정각에 총성이 어둠을 찢어대기 시작했다. 막 잠자리에 들었던 심재문은 튕기듯이 일어나 방바닥을 더듬어댔다. 빌어먹을. 심재문은 버럭 소리 질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장입니다. 습격입니다. 칠동 쪽 후미끼리 부근입니다. 알겠소. 곧 나갈 테니 병력 대기 명령부터 내려주시오. 조처했습니다. 심재문은 아직도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자신이 엉뚱한 곳에서 성냥을 찾고 있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심재모는 서둘러 옷을 입고 숙소를 나섰다. 경찰서까지는 30여 미터의 거리였다. 방금 조선과 보성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심재모가 들어서자마자 권 서장이 긴장해서 한 말이었다. 이거 야단 났군. 보고받고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여기도 같은 상황이니 최선을 다해 퇴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른 방향에선 공격이 없습니까? 아직까진 없습니다. 질동 쪽이라 미리 퇴로를 확보해놓고 공격을 시작한 모양이군. 서장님은 여길 지키십시오. 난 전방을 막겠습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유인해놓고 수화다리 쪽에서 치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심재문은 역정까지 한 달음에 뛰었다. 어쩌자고 일제히 공격을 가해온 것일까? 지난번과 같은 작전을 못쓰게 함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허를 찔린 데 대한 보복 공격인가? 경찰 병력과 청년단을 유로에 투입해? 아니다. 무리해선 안 된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병력을 출동시킬 수는 없다. 심재모가 역전에 당도할 때까지 정리한 생각이었다. 상황은 어떤가? 상황이고 뭐고 너무 어두워 적의 위치도 숫자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여기만이 아니라 조선과 보성도 지금 동시에 공격하고 있으니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회 공격을 시도해보면 어떻겠나? 글쎄요. 오른쪽은 산줄기고 우회 공격을 하자면 천상 왼쪽 철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지리를 환히 알고 있는 적이 그만한 대비 안 하고 있겠어요? 상사의 어조는 다분히 부정적이었다. 어쩌면 좋겠소? 어두워서 아주 망했어요. 민가들이 촘촘히 바뀌었으니 수류탄을 까서 던질 수도 없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천천히 밀어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세 군데서 동시에 쌈이 붙은 형편에 적이나 우리나 지원병을 못 받기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것도 한 가지 작전일 순 있어.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소? 우리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인데 싸우면서 시간 좀 끌면 어떻습니까? 저놈들한테 밀리지만 않으면서 총질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야 저놈들이 먼저 종알이 떨어지겠지요. 안전 도모를 위한 물량 작전을 하자는 것이었다. 좋소. 총알이 떨어지면 도망을 안 갈 도리가 없겠지. 얼마든지 있는 총알 마구 갈게 되시오. 저는 전방을 향해 집중 사격. 낮은 자세로 집중 사격. 전진 일보씩 집중 사격. 총소리가 갑자기 요란해졌다. 염상진은 유인 작전임을 눈치채이지 않기 위해 유령껏 응사해 가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야트막한 산자락을 밟아가며 청룡이 가까이까지 물러났을 때 예정된 2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염상진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부하들을 확인했다. 20명 전원 무사했다. 지금부터 후퇴한다. 각자 앞사람을 놓치지 말고 기운을 다해 달려야 한다. 자, 후퇴다. 횡계다리 위에 쌀가마니가 높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모두 27가마니였는데 다리 위에 쌓여 있어서 그런지 그 형체는 유별나게 높고 크게 드러나 보였다. 그 쌀가마니들을 제일 먼저 본 것은 김범우였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 직후 김범우는 예기치 않은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하대치였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주먹 썩이라도 골고루 나눠져서 서로를 쇠게 하자 그런 뜻인디요? 다른 지주들을 헌태야 강제로 쌀을 뺏어내는 것이지만 대장님 말씀이 김 선상님한테는 이에 갖추어 우리 뜻을 전하면 선선히 쌀을 내주실 것이다 그러시등마요? 하대치란 사내가 막힘없이 한 말이었다. 얼마나 필요하오? 5가마니요. 그럽시다. 김선상님 고맙구만이라. 다리 위에는 쌀 가마니들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글씨가 쓰인 한지 한 장이 나붙어 있었다. 벌교 인민 여러분, 이 쌀을 고루 나눠 서를 쇠십시오. 주먹만큼씩한 크기로 쓴 붓글씨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약간 작은 크기의 글씨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까막눈인데 뭣이라고 썼소? 수건을 머리에 쓴 한 여자의 수근거림이었다. 요 쌀을 갖다가 설을 쇠라고 썼소?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다. 아무 보거나 갖고 가라 그런 말이다요? 벌교 인민이라고 였은께 암에 그런갑소? 허먼, 먼첨 가져가는 것이 임자시? 또 다른 여자의 말이었다. 짐칫국 먼첨 남기지 마시오. 요쌀 임자야 뻔한께 날이 더 세면 눈에 불키고 쫓아와 찾아갈 것이고 넘 먼첨 요쌀 손댔다가는 목근형에 넘게 보지도 못하고 좌익으로 몰려 쫄갱이를 칠 것인께. 왔다. 요 쌀을 묵든 안 묵든 간에 총질거정 혀감수로 요리 맘쓴 그 맴이 아줌차니 아줌차니 또 아줌차니요. 횡계다리에서 총성이 울리는 소란이 벌어진 것은 아침 밥때 즈음이었다. 밥을 먹고 있다가 총소리를 들은 김범우는 반사적으로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바로 코앞인 횡계다리에서 울린 총성은 그만큼 요란했고 김범우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고무신을 질질 끌며 대문을 나선 김범우는 불이 나게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나서 보니 횡계다리 위에 뿐만이 아니라 다리 양쪽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쌀가마니를 에워쌌고 한 군인이 쌀가마니 위에 올라서서 뭐라고 소리쳐대며 공포를 쏘고 있었다. 저 자석 저것 무신 헛개비춤 처감수로 멋이라고 떠들어 쌓는다냐? 아, 봄은 모르겠는가? 싸게싸게 물러설 한 것이제? 왔다, 자네 영 똑똑 협분해잉. 너미사 구경을 허든지 말든지 간에 쌀 도라고 안 할 것인디 어째 기거오는 권리거정 막으려고 하냐, 그 말이시, 나 말은? 닌장을 헐, 난 또 무신 소리라고. 하여튼지 간에 싸가스 본지도 오랜디 귀경치고는 한 분 헐만한 귀경길이시. 염상진이 그 사람 인물은 인물이란께 어찌 요리 기맥힌 일을 꾸며내냔 말이오. 어허, 실답자는 소리하고 앉았네. 염상진이니까 요런 일 해내제 어째? 김보문은 다리 쪽으로 눈을 보낸 채 두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 총질이 되는 군인놈을 강물에다 처박아 뿌려라. 싹수 없이 누구 앞에서 총질이여, 총질이. 갱물에다 대갱이 붙음 칵 처박아 뿌러. 맞어, 지가 군인이면 다요? 요 많은 사람을 뭘로 보고 총질이여? 저런 버르장머리 싹 뜯어 고쳐줘야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순서가 틀렸구만. 저는 버르장머리 고치는 것이 먼첨이 아니라 쌀가마니를 갱물에 처박아 뿌는 것이 먼첨이시 우리야 묵은 것이나 진비 없은께로 부자놈들이 못 챙겨가게 갱물에 풀어 괴기들이나 묵게요. 김범우는 문득 긴장했다. 그 말은 사태의 결과를 환히 내다보고 있는 오기의 발동이었고 파급 효과가 큰 선동이었다. 어허, 그거 참말로 좋은 생각이시. 하몬, 니도 나도 못 묵을 놈의 쌀 괴기들이나 미겨야제, 궁펑어제. 그려, 그려. 우리 한꾼에 밀어불더라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가고 있었다. 다급한 김범우의 눈에 잡힌 것은 전신주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전신주의 첫 번째 발받침쇠에 몸을 실은 김범우는 목청을 다해 소리쳤다. 원생이 맹키로 전부 상대에 달랑 올라앉은 저 물건은 니기여? 아, 김부잣집 아들 아닌가? 옳지로? 긁어본께로 그 사람이시? 시끄럽소 잠.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저기다가 쌀을 내놨습니다. 우린 그 쌀을 다시 찾아오는 짓은 안 할 겁니다. 저 쌀을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집처럼 다른 사람들도 저 쌀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쌀을 바닷물에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해결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일이 좋게 처리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봐봐야 쌀가만입니다. 돌아들 가세요.
어이쿠매, 소방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게라? 전신주에서 뛰어내린 김보물을 머슴 천서방이 부축하며 울상을 지었다. 김선생, 고맙습니다. 김보모 앞에 우뚝 서 있는 건 심재모였다. 고맙긴요. 누가 선동을 하는 줄 알았지 뭡니까? 저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경찰서로 옮기게 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범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해결 방법. 그건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싶었던 것이다. 김선생,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제 사무실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의논드릴 일도 있고 김선생 댁도 피해자고 하니까요. 그러지요. 김범우는 피해자라는 말이 거슬렸지만 그냥 지나쳤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있었다. 군인들이 쌀가마니들을 달구지에 옮겨다 싣고 있었다. 김범우가 심재모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네 사람이 그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버티고 앉아들 있었다. 최익달, 윤삼걸, 안재길, 최익도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말을 못하게 하는 벌에서 풀려나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말을 많이 하려고 들었다. 그런 그들 사이에서 김범우 혼자만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많은 말은 결국 염상진에 대한 욕이었다. 염상진은 그들의 입에서 몇 번씩이고 죽어갔다. 심재모는 그들의 말을 제지했고 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말을 꺼내놓았다. 도둑맞은 물건을 찾았으니 응당 주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들의 말은 분명했고 그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됐습니다. 다들 쌀을 가져가시도록 하시죠. 심재모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난 번번이 심리전에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디 무기로만 하는 겁니까? 난 이번에 갈 데 없는 인민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염상진, 그 사람 당할 수가 없는 무서운 적입니다. 얼굴이 구겨진 심재모의 말은 침통했다. 김선생은 어떡하시겠어요? 심재모가 담배를 뽑아들며 물었다. 아까 사람들 앞에서 말한 대로 난 찾아가지 않겠어요. 난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자의로 내놨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쌀 처분을 심사령관한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군요. 심사령관이 그 쌀을 맡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쓴다 해도 결과는 염상진의 뜻에 동조한 것이 되고 마니까요. 직책상 그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일이지요. 난 그 쌀을 서민영 선생의 야학에 기증할 작정입니다. 자의로 내놓다니요? 아, 뭐 강제로 뺏긴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 예. 저는 조성을 거쳐 보성까지 가야 합니다. 그 두 곳도 여기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완전히 속고 말았어요. 심재모는 쓴웃음을 지으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음력설이 이틀 남아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이란 없는 이만 못한 것이었다. 염상진의 아내 죽산댁은 물통에서 건져낸 쑥을 두 소나귀에 몰아넣고 꽁꽁 힘을 써가며 물기를 짜내고 있었다. 딸 덕순이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장자가 집을 비워서도 큰 집은 큰 집인께 우선 요것으로 설 채비를 혀라. 나가 또 눈치 봐감수로 쌀 말이나 더 갖고 올 요량인께 며칠 전 시어머니가 쌀을 이고 와서 한 말이었다. 남편이 위로의 진을 치고 난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몸짓은 한결 질정이 없어 보였다. 무엇에 쫓기듯 허둥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것 같기도 한 모습이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이 다 자식도 너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죽산댁은 제 마음을 짚어 헤아리고 있었다. 남편이 좌익에 미쳐 그리 정신없이 돌아치며 집안을 외면할수록 아들 광조에게 쏟아지는 정은 더 애달고 간절하고 살뜰해져갔다. 남편과 자식의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없어도 사라지겠는데 자식이 없어져서는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마음, 그런 차이였다.
죽산댁 뭘 하시오? 잉, 까끔댁 어서 오시오. 나가 요것을 지대에 갖고 왔는갑소잉. 쑥 건지는 거 본께로. 잘 썼구만이라. 까끔댁이 시류를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다. 다 까끔댁이 매시라운께 그러요. 죽산댁이 흐릿하게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까끔댁이 치마폭에 감싸가지고 온 녹그릇의 뚜껑을 열어 쑥떡 한 개를 집어내선 죽산댁의 입 가까이 디밀었다. 죽산댁은 입을 크게 벌려 떡을 받아 넣었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 좀 더 확실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맞나요? 죽산댁이 떡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만나기는 간이나 맞을란지 모르겠소. 쌀이나 쪼깐 낱개 넣었음사 묵을 만할 것인디. 금매 말이오. 그리만 됨사 그 매시라운 솜씨에 얼마나 좋겠소. 그려라. 읍시삼스로 솜씨 매시라운 것도 서럼이제라. 까끔댁은 측은한 눈길로 죽산댁을 바라보았다. 죽산댁은 큰 허위대로 보아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싶게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았다. 참, 정제에 독순이가 있는 것 아니오? 불때고 있을 것이오. 글먼 식기 전에 떡 한쪽 미겨야제라. 까끔댁은 부엌을 향해 야, 독순아, 일 오니라. 떡 한쪽 묶고 불때그라. 부지깽이를 든 채로 독순이가 뛰어나왔다. 아짐씨 오셨는게라? 뭐다 인사성도 볼다. 얼른 요 떡 한 개 묵어봐라. 아짐씨가 맹근 것인께? 묵어라. 죽산댁이 딸을 엮는 길로 보며 똑똑하게 말했다. 그때서야 덕순이는 떡을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아이고매 어쩔거나. 내가 매와서 우리 새끼 눈에 눈물 범벅이시외. 까끔댁이 끌끌끌 혀를 찼다. 워낙에 난구가 설몰라 논께로. 죽산댁은 말끝을 흐렸다. 금매 말이오. 난구할라 흔호들 안 해놓게 모를 새가 있어야제라. 나가 시집와서 처음에 똑 죽었던 것이 난구 맘대로 뭐 싸질르는 것이더란께라. 쌀했길라 난구했길라 숨이 맥혀 살 수가 있어야제라. 처녀적에는 난구야 허참나게 많았은께 죽을 묵음시롱도 구들장이야 뜨끈뜨끈한께 겨울나기가 행결 수월했던께요. 금께 까끔때가 아니오. 처녀적 이약하면 뭐럴 것이오. 여자야 시집팔자 잘 타고 나야제. 친정팔자 잘 타고 나봤자 아무 소양없소. 살아감수로 더 서럽기만 허제. 죽산댁은 가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까끔댁은 무심결에 그 한숨을 따라서 쉬고 있었다. 어찌께 떡헐 쌀은 구했습디요? 까끔댁은 조심스럽게 말을 떼었다. 시어머니가 쪼깐 가져오셨제라. 다행이오. 근디 광주 아버지가 횡계다리에다만 쌀가마니 쌓지 말고 이 마당 가운데다가 한 가마니 툭 던지고 갈 일이제. 까끔댁의 아쉬운 듯한 어조였다. 그 문둥이 만보가 모지락 실어봐 놈들은 다 줘도 지 집구석만은 쏙 빼놓을 물건이오. 죽산댁의 얼굴에는 금방 노여움이 서렸다. 죽산댁 그리 말어들 마시오. 여자 몸으로 죽산댁이 얼마나 몸고상 맘고상 적금서 사는지 그 속이 얼마나 시려고 아프고 서런지 어찌 모르겠소. 그려도 광주 아버지를 거짓꼴로라도 그리 말하면 못쓰요. 광주 아버지는 장하고 또 장한 사람이요. 시끄럽소 그 문딩이 이약. 죽산댁은 물기를 뺀 쑥덩어리를 패대기 치듯 했다. 금매 죽산댁. 죽산댁이야 어찌게 횡계다리를 안 나가봤은께로 몰라 그렇지. 시상에 시상에 사람도 그리 많이 모였을랍디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욱대껴 모인 것도 아니겠고 청년단이 건미겨 모인 것도 아니겠고 니도 나도 다 지 맘 동여서 지발로 걸어서 모인 것인디 그것이 어째서 그리 되었겠소? 그것이 다 광주 아버지가 장원일려서 그렇고 광주 아버지 심히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이오.
금매, 그것이 다 무신 소양 있는 짓거리요? 자석 새끼들은 쫄쫄이 굶겨놓고. 글씨 죽산 때 나 허는 말 들어보시오. 그거 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 속 달린 입으로 각단지게 말하는디. 염상진이가 사람이다. 염상진이가 질이다. 염상진이가 장어다. 뭐다 요런 존소리를 노래여댓기 했단 말이오. 요 인심 허문 시상에서 광주 아버지 아니고는 그 누가 그런 존소리만 들을 수 있겠소. 축산댁이 그 소리들을 들었으면 그간 세이고 세인 서럼이고 분엄이고 고상이고 싹 다 갱물 빠지냈기 깨끔하니 씻겨나감스로 배가 조개산만원이 불렀을 것이오. 그런 말 듣고 헛배 불러봐야 뭐할 것이오? 돌았으면 진짜 배만 더 고픈 법이오. 그러네라 축산댁. 가끔댁은 축산댁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나가 요런 소리는 엄마한테도 못 잡은 소린디라. 그 많은 사람들이 헌 말을 듣고 집으로 걸어옴수로 생각해본께 광주 아버지가 넌 못할 고상 사사하는 것이 결국은 헛고상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고 닮은 생각 하나는 우리 집 남정네는 뭘 하는 남정네인고 하는 생각이 들더란께요. 남정네로 한평상 삼수로 광주 아버지 맹키로 놈들 위해 일함수로 우러름 받고 살기도 하는디 거기다가 우리 남정네를 비하니께 어찌 그리 짜잔하고 쫌팽이로 베는지 참말로 기가 찹디다. 그렇다고 살림살이나 지대로 건사하면 또 모르겠소. 나무 한짐 여축이 없이 게을러 빠졌음스롱도 술이야 험은 두 눈에 불을 켜고 화투야 험은 자다가도 귀가 번쩍하는 것이 그 문딩이요. 요번에 광주 아버지가 쌀을 골고루 갈라 서를 쇠라고 했는디 우리 집은 그 쌀 한 알갱이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요. 광주 아버지가 쌀을 주고 자부한 것이 지성으로 이름스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겠지. 우리 집 남정네 맹키로 깨을른 물건들한테는 외래 벌을 내렸을 것인마요. 하여튼지간에 광주 아버지는 장우고 죽산댁도 헛고상하는 거야 아닌께 심지게 살아야 쓰요. 말들을 아녀서 그렇지 어디 나만 요리 생각하겠소. 그리 말을 헌께로 고맙소. 근디 그런 맘 아무한테나 표식내지 마시오. 하모니라 나가 애기간디라. 어찌그나 사람들이 지발로 걸어 그리 많이 매기는 재작년 그렇겐가 순천서 광주로 가는 김구 선상을 보겄다고 역전이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몰린 뒤로 천밀이오. 그것이 다 말은 아니어도 속은 있는 시상 인심이오. 어따 허고 잡은 말 다 해본께로 속이 시원하요. 나 인자 가볼라요. 떡 잘 묶었소. 축산댁은 가끔댁이 사립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은 추위로 얼어붙은 몸이 뜨거운 물을 한 사발 훌훌 불어 마시고 나면 속에서부터 풀리는 것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회정리 3구의 김복동의 아내 장흥댁과 도덕보의 아내 조성댁은 예년처럼 지산봉이가 머슴살이를 하는 이춘삼이 집에 불려가 설치비 음식 장만을 거들고 있었다. 그네들은 하루 밤낮을 꼬박 엉덩이 한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종종 걸음을 치며 일에 시달렸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품삯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안주인인 박씨도 품삯을 정하지 않았고 그네들도 품삯 정하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일을 끝내고 나면 박씨는 자기 요령대로 쌀대박을 퍼주었고 그네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머리 조아려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쌀이 그네들이 설쇠 밑천이 되어주었다. 그래서 그네들은 설이 임박하면 행여나 불러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은근한 걱정도 없지 않았다. 박신네는 천석, 이천석 하는 부자들에 비하면 부자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신네는 농사가 얼마 안 되는 대신 이춘삼이가 자해병원 건너편에 물방을 차려놓고 있어서 그 재산이 얼마인지 속으라는 사람은 없었다. 네, 하나밖에 없는 그 물방은 장날이 아니어도 언제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양잿물만 팔아도 먹고 살 돈은 넉넉하게 번다는 소문이 일찍부터 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가게에는 없는 것 없이 온갖 물감가루가 갖춰져 팔려나갔고 성냥이며 양초며 석유까지 팔았다. 장흥대, 요 찹쌀이 다 익었구마. 언농 들레야겄네. 부뚜막에 한쪽 다리를 걸친 조성댁이 주걱 끝에 약간 찍어낸 찹쌀을 씹으며 말했다. 어이, 봄부터 뛰네야제. 쌀가루를 반죽하고 있던 장흥댁이 칼을 들고 시루로 다가갔다. 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솥전과 시루가 맞닿는 부분을 삥 돌아가며 붙인 시루뻔이 그동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익어버려 그것을 떼내지 않고는 어떤 장사라도 시루를 그냥 들어올릴 수는 없었다. 그거 잘 간수어서 조성댁이 말했고 치간에 내뿔라네. 장흥댁이 어찌게 말을 받았다. 남의 집 음식 장만을 해주며 그네들이 마음 놓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떡꼬리도 입에 넣기가 주인의 눈치 보이고 전을 부치며 간보기로 입에 넣는 것도 주인이 신경 쓰이는데 시루법만은 마음 놓고 싸가지고 갈 수가 있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딱딱하기만 하고 별다른 맛이 없었다. 그러나 배고른 아이들은 그것도 환장을 했고 그것이 분명 쌀가루인 이상 묽은 죽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야, 첨예야, 시루 띠내는 거 남스로 뭐라고 있냐? 싸게 삼봉이 불러 떡칠 채비 시켜야지. 내사 모르겠소. 조성택이 불르시오. 나물거리를 다듬고 있던 점례는 바락 소리를 지르며 조성택을 향해 눈을 흘겨댔다. 아니, 전현이 어째 저려?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양잿물을 묵은 것도 아니고 네 워따 대고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 지랄이? 조성택이 억누른 목소리였지만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없이 산다고 저런 것들까지 하시하나 싶은 자격지심이 발톱을 세웠던 것이다. 전현이 문어잡는 눈맨키로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멋이라고 시불거린다냐 시방? 네 나 욕하고 자빠졌냐? 조성댁이 자기의 머리수건을 휙 잡아채며 일어났다. 에헤 이 사람아, 자말을 찬찬히 들어보소. 다 큰 총각 보고 삼봉이 삼봉이 불러 썬다고 저리 역정이 난 것이시. 장흥댁이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오라, 지금 하늘 걷으신 님 보고 존대를 안 쓰고 버르장머리 없이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구만? 웠다, 웠다, 열려놨다. 춘향이 찜조목을 열려놨다. 남원골의 춘향이요, 벌교골의 점례로시. 조성댁은 입을 가리고 웃기 시작했다. 장흥댁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다. 머이가 그리도 우습소? 떡시루에 침 튕겨감소? 점례가 소리치며 발딱 일어섰다. 조성댁과 장흥댁은 그만 웃음을 뚝 그쳤다. 아무래도 명절 치례하는 기분을 돋우는 것은 떡 전에는 냄새가 아니라 전 부치는 기름 냄새였다. 전감을 놓을 때마다 번철은 깜짝깜짝 놀란 듯 피지직거리고 푸드득거리는 소리를 소란스럽게 알았고 기름 냄새는 부엌을 넘쳐나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되었다. 조성댁이 끄윽 트림을 했다. 문딩이 애지간히 돌라 묵었는갑다. 금매 말했시 묵은 것도 없이 속만 끄득허시. 엄니, 엄니. 잔뜩 도살인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엄니 나요 나. 아이코 문딩아, 여기는 뭐 하려고 와? 초성댁은 질겁을 하며 팔을 치켜들었다. 엄니, 나 배고파서 까물 찍었단 말이오. 천수는 어느새 문지방을 넘어 쪼르르 달려와 조성댁 옆에 바싹 붙어앉았다. 아이고, 요런 잡그사. 엄니가 여거는 얼진도 말라고 안 허디야? 네 다리몽댕이 뿜질러지기 전에 싸게 가그라. 엄니, 나 배고파 죽겄단께. 엄니, 저 부치기. 안 뒤요. 가, 싸게 가. 조성댁은 곧 쥐어지를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며 이빨을 응득 물었다. 기왕지사 와픈 것인디 하나 미겨 보내시오. 점례가 선선하게 한 말이었다. 어떻게 할까?
조성택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헝클어졌다. 조성택! 장흥택의 목소리는 찐득하게 길었고 조성택은 그 순간 마음을 감추렸다. 안 돼요. 제 상에 올리지도 않은 놈 음식을. 조성택은 강당진 어조로 말하며 고개까지 세차게 저었다. 그건 주인 박씨가 엄하게 내려놓고 있는 말이었고 조성택은 그 말을 점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어쩐 애기다냐? 모두의 눈길은 일시에 북문 쪽으로 쏠렸다. 거기에는 소쿠리를 받쳐든 박씨가 곧게 서 있었다. 금매, 여거는 얼찐도 하지 말라고 세게 달게 말을 일렀는데도 요런 문둥이 같은 새끼가 생쥐 새끼 몽키로 뽀르르 기와 갖고 GMC 애간장을 태우마요. 지금 쥐어 맹게 갖고 쫓아낼 참이었구만요. 두 손을 모아잡고 일어선 조선댁의 변명에 구구했다. 어쩌냐? 전에 입댔냐? 어쩌냐? 박씨는 싸늘한 얼굴로 점이한테 묻고 있었다. 아니구만이라. 조깐 아까 와갖고 전을 묶어잡아오는디 조성택이 안 된다고 잡아띔스로 막 가라고 왈기든 참이구만요. 참말이냐? 야. 박씨는 부엌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누룽밥 긁어놓은 거 있냐? 있는디요? 그거 들려보내라. 아니구만요. 그냥 보낼라는 망요. 자넨 가만히 있어. 박씨의 말은 차고도 엄했다. 살강의 바가지에 든 누룽지를 점례는 꽁꽁 뭉쳤다. 박씨 쪽으로 힐끗 눈길을 보낸 그녀는 누룽지 뭉치를 아이의 손에다 쥐어주었다. 그것은 아이의 야윈 두 소나귀에 넘치는 전구공만한 크기였다. 가거라! 싸게 가! 조성댁의 목소리는 메어들었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아이는 다람쥐처럼 부엌 뒷문을 넘어 자취를 감추었다.